언박싱을 시작합니다.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굉장히 기다란 이런 박스가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일단 오픈을 해봤습니다. 무엇이 들어있나? 아, 재밌을 것 같군요. 이렇게. 아하, 왜 이렇게 긴지 알았습니다. 와, 보이십니까? 팔하고 비교해볼까? 와, 이렇게 커다란 대벌레가 들어왔습니다. 이게 뭐지? 아, 아직 학명은 아마 미동적인 것 같습니다. 펠랭섬의 왕대벌레로군요. 펠랭섬산. 와, 진짜 큽니다. 이야, 어마어마하네. 아, 이게 여러 마리 들어왔습니다. 여러 마리. 이야, 진짜 어마어마합니다. 어마어마해. 어떻게 크지, 이거? 그 펠랭섬이라는 섬이 그리 큰 섬이 아닌데. 한 10마리 이상 들어온 것 같습니다. 이야. 와, 표본도 아주 깔끔하게 내장을 싹 제거한 상태에서 깔끔하게 들어왔습니다. 진짜 크다 이거. 너무 큰거 아니야? 다음에 아 바이오쿨라톰 풀쿠리쿠리움 한림운산에 많이 있는 이 잎사귀벌레의 수컷입니다. 수컷도 굉장히 매력이 있군요. 요것들은 파푸아나 앙구스타 둥굴 양수풍뎅이입니다. 요거는 칸토리로군요. 칸토리 잘안 보이지만 뿔 쪽이 굉장히 와일드한 푹 들어가 있는 칸토리입니다. 칸토리. 헐, 람프리 마음꽃이 좀 들어왔군요. 이게 왜 들어와 있지, 여기에? 어쨌든 간에 람프리 마암꽃이 한 20여 마리가 같이 들어있었습니다. 이것이, 아, 크로에수수 소형입니다. 이것은 한림운산에서 우리가 한 마리 채집했었는데, 야, 역시 제가 좋아하는 대왕물매암이입니다. 대왕물매암이. 아르고프로산치입니다. 이것은 리노세로스로군요. 리노세로스 큰턱 사슴벌레. 리노세로스 원 아종입니다. 역시 한림운산입니다. 한림운산. 와, 이거 뭐야? 세베로스인데 엄청 큰 초대형 세베로스입니다. 이야, 이거 멋있다 진짜. 이 크니까 이것도. 이야, 파푸아 티미카산인데 굉장히 큰 세베로스가 또 들어왔군요. 멋있습니다. 한번 감상해 보세요. 초대형은 정말 크군요. 이상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. 초대형 세베로스.